아이의 인성이나 도덕성을 키워주는 것뿐만 아니 문해력, 어휘력, 상상력, 사고력, 통찰력까지 가진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마냥 뒤로 밀어두실 수 있으신가요? 최근 뉴스에서 나온 한 사건이 정말 많은 분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 명문대 의대생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했던 네,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친구는 수능 만점자로서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도 많이 나왔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기왕에 내 아이가 의사가 되길 바란다면 단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어떤 경제력을 높이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그런 따뜻한 의사가 되길 바라지 않으세요? 최근에는 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조차 점점 더 인문학과가 폐과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취업적인 측면에서는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부분과는 상관없이 내 아이가 어떠한 업에서 종사를 하든지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인문학적 소양입니다. 인성, 도덕성, 그리고 인간의 도리 이런 것들은 반드시 부모가 아이가 어렸을 때만 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의 마이클 샌델 교수는요.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도덕적 가치 토론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때라고 굉장히 힘주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도덕성은 결국 인간에 대한 공감과 사랑을 바탕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영상에서 이 유일무이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 방법은 바로 고전 읽기입니다. 네, 좀 너무 식상하셨나요? 사실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고전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치면서 저도 고전에 푹 빠져들게 된것 같아요. 무엇이 고전일까요? 고전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전은 우리가 평소에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무수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려운 책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내 부모님 세대가 읽었던 책이 우리 아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고전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이야기는 서울 동산초등학교의 송재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고전읽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이 기초부터 탄탄하게 좀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책인 것 같아서 오늘 영상 통해서 같이 추천도 드려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동양고전, 네, 한자어로 되어 있지만요. 이 동양고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인성과 도덕성, 그리고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도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 10살 논어를 만나다라는 책 속에서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요즘 시대에는 더욱 내가 무언가를 한 것에 대해서 생색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줬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하면 또 화가 나기도 하죠. 인간의 본성은 이러한데요. 이런 논어를 통해서 군자라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아직 소인인데 난 앞으로 군자가 될 거야. 아, 이 아이가 그래도 이 책들을 통해서 알아가고 깨닫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자소학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남을 대하는 나의 태도, 부모를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 그리고 선생님을 공경하는 마음. 사자소학을 열심히 읽은 저희 아이들이 어느 날 저녁에 저녁밥을 막 먹고 있다가 아빠가 들어오시니까 갑자기 입에 있는 것도 뱉고 숟가락을 던지면서 막 뛰어나가요. 그러더니 아빠 다녀오셨어요. 인사하고 아빠, 엄마 아빠가 들어오시면 밥 먹다가도 입에 있는 것을 뱉고 숟가락도 던지고 나가서 인사하는 거래. 막 그렇게 자기들끼리 키득키득 웃고 장난을 치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은 재밌어서 장난 치면서 하는 말이지만요. 가랑비에 옷 젖듯 아이들 삶 속에 스며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교권이 무너지다 못해 처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공경해야 할 선생님께 대하는 학생의 마음가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자수학 속에서는 선생님을 대하는 우리 학생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너무 잘 나와 있죠. 저희 아이 학부모 상담을 갔을 때 선생님께서 우리 땡땡이가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떠든다.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이렇게 구분 없이 이야기를 많이 한다. 라는 말씀을 듣고 저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사자수학을 읽으면서도 그런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씀이 너를 해치는 게 아니면 다 들어야 한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너무 선생님께 죄송해서 가정에서도 지도를 많이 했고 한데 우리 땡땡이 변화가 있었나요? 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이러한 답장을 주셨어요. 저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칭찬 많이 해줬어요. 앞으로도 아이는 계속 실수하고 잘못을 하겠죠. 당연히 아이가 100% 완벽한 아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자수학을 통해서 배운 아이는 자신 스스로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고치는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어떤 삶에 대한 통찰력을 배울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통해서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진정한 자아로 나아가는 길인데 그 과정 속에선 죽음을 무릅쓰고 단단한 고치 속에 들어가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삶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고통스러운 상태를 지나야 더 아름답고 내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삶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어떤 삶에 대한 통찰력도 고전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 저학년 때 정말 재미있게 봤던 은하수 미디어에서 나온 세계 명작 시리즈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불행에 당당하게 맞서는 어떤 소녀의 삶의 이야기, 침술 맞았던 소녀가 씩씩하고 건강하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담은 비밀의 화원을 통해서도 변화와 성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이 책은 제가 어렸을 때 읽고 많이 울었던 그런 책인데 이 책을 최근에 저희 아이들과 같이 잠자리 독서에서 읽었어요. 그런데 둘째가 눈이 빨개지더니 나중에는 좀 엉엉 울더라고요. 남고 너무 불쌍하다고 그리고 소년이 너무 나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들은 저와 저희 아이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각자의 그 생각 속에서 느껴지는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아이는 분명히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인전 또한 고전에 속합니다. 송재원 선생님께서는 3, 4학년 정도 됐을 때 위인전을 읽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 저학년 때부터 위인전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위인전을 읽을 때마다 아이에게 꿈이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월트 디즈니와 스티븐 스필버그의 위인전을 읽으면서는 아이가 나는 내 재능을 통해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픽사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렇게 자신의 어떤 비전, 꿈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위인전은 정말 좋은 게 주인공이 소설의 주인공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 인물이 어려움을 겪고 역경을 겪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이런 과정들이 정말 실존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주는 깨달음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8살이었던 저희 딸이 레나 마리아의 위인전을 읽고 연설문을 쓰더라고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들을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을 말할게요. 장애인들은 자기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면 슬프겠죠. 하지만 그들은 더 넓은 세계, 신비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장애인들도 다르잖아요. 우리처럼 말이에요. 슬픈 장애인, 레나 마리아처럼 긍정적인 장애인. 긍정적인 장애인은 넓은 세상을 보고, 부정적인 아이, 그러니까 장애인은 좁은 세상을 바라보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씩 도와주는 것은 어떨까요? 장애인에게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책뿐만 아니라 안내일기를 통해서도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 용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을 많은 힘든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재원 선생님께서는 성공적인 고전 읽기의 가장 최상의 방법은 부모가 같이 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독서타임을 만들어서 독후 활동까지 하는 것을 권장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아이들 잘때 읽어주는 잠자리 독서를 고전을 통해서 한권한권 읽어나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는 잠자리 독서도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전 읽기에 앞서서 준비 과정이라고 할 만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와의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대화입니다. 고전 읽기부터 당장 시작해야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책부터 들이민다면 아이는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아이들이 영유아 그리고 미취학 단계 아이들이라면 아이들과 다양한 경험하면서 의미 있는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책을 많이 읽고 고학력자라서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너는 오늘 무슨 생각을 했니? 엄마는 이런 걸 느꼈어. 이런 걸 생각했어. 이렇게 아이의 이야기에 잘귀 기울여주고 또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이런 대화들 바로 고전 읽기의 마중물 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하면서 고전 읽기 단계에 들어간다면 아이와 부모님 모두 어려움 없이 잘 스며들고 고전 읽기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아이들과 함께 고전 읽기를 할때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